율법 사용 2장부터 3장 하박국은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할지를 기다립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을 징벌하시겠다는 것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 악인 바벨론을 들어서 소악을 징벌하겠다는 것을 말입니다. 따라서 하박국이 기다리는 것은 악을 징벌한다는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박국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말은 의인에 대한 말입니다. 하박국은 진심으로 듣고 싶습니다. 그 악과 소악의 쟁표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준비하는 의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소악을 징벌할 그 악의 흉포함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에게 충분하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관심하는 것은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 악인 바벨론의 횡포가 가져오게 될 의인의 피해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을까요? 하박국은 진심으로 알고 싶습니다. 하박국은 순간 당황합니다. 혹시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몇 번을 다시 생각해 봐도 잘못 들은 것은 없습니다.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이 말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이 들은 말입니다. 얼핏 들으면 멋있는 말입니다. 얼핏 들으면 맞는 말입니다. 의인이 살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산다는 말입니까? 의인을 살리기 위해서 악을 징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는 단어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니 도대체 무슨 말이 그렇습니까? 의인이 산다는 것은 무슨 믿음일까요? 얼핏 보면 의인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산다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바벨론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난다는 말인지 아니면 그들의 폭력에도 불구하고 살아남는다는 것인지 모호합니다. 의인은 바벨론이라는 그 악이 들이닥치기 전부터 소악이 득세하던 시절에도 어쨌든 살아남았었습니다. 비록 견디기 힘들 만큼 고통스러웠지만 그래도 어쨌든 살아남았었습니다. 이제 악을 징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 악인 바벨론이 이스라엘로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의인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을 것입니까? 하박국이 알고 싶은 것은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입니다. 하박국이 듣고 싶은 것은 의인의 믿음이라는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어떻게라는 방안입니다. 예전에 하나님은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악을 징벌하기 위해서 물을 사용하실 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방주를 지으라고 세상의 악을 씻어버릴 물을 40주간 퍼부어 물로 온 땅을 덮을 때에도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과 지상에 있는 생물들이 이어갈 수 있도록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이 되어서 하늘에서 쏟아질 때도 하나님은 의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방문한 천사가 방안입니다. 비록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불비락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맞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롯과 그의 가족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데 소홀하지 않으셨습니다. 천사가 롯을 찾아가서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라고 알려준 것이 그것입니다. 의인의 안전에 대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악을 징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3년 반 이상 기근을 내렸을 때도 하나님은 사립다 과부를 보호하는 세심한 조치를 하십니다. 엘리야를 그 집에 보내셔서 3년 반 동안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곡식 담는 그릇에 곡식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세심하게 보살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쳤을 때 먹을 것을 보내주었고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기거하는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 신선한 생수를 공급하시지 않았습니까? 광야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는 전날 밤 어둠이 온 이집트를 덮고 천사가 이집트의 모든 장자를 척살할 때도 이스라엘만큼은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르게 조치함으로써 모두를 보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악을 징계하실 계획을 세우실 때 반드시 의인에 대한 조치를 취하십니다. 악을 징계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흘리게 될 의인의 피를 묵과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을 계획하실 때 반드시 모종의 조치를 취하십니다. 그것이 하박국이 알고 있는 것이며 그것이 조상으로부터 들어온 말입니다. 조상의 말에 담겨진 믿음의 경험은 부정될 수 없습니다. 조상이 경험한 경험이기 때문에 진실입니다. 하박국은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취하실 조치가 무엇인지 정말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런 방안을 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계속해서 들려주는 말은 징계의 채찍으로 사용되는 바벨론이 얼마나 광포하며 무자비하고 잔악하며 오만한 자들인가 하는 말입니다. 굳이 하나님이 들려주지 않아도 하박국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얼마나 포악하고 잔인한 족속인지 말입니다. 단지 하박국이 아직까지 모르는 것은 그들 포악성의 실체입니다. 아직 그들 포악성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들어서 아는 것과 경험해서 아는 것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동일할 수 없습니다. 간접 경험과 직접 경험이 어떻게 동일할 수 있습니까? 직접 체험만이 실제적입니다.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많이 듣는다고 해도 한 번 보는 것만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계속해서 바벨론의 포악함을 들려주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계속 듣다 보면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악 바벨론에 비하면 악도 아닌 소악에게조차 짓눌려 신음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담아 힘겨워하는 하박국이 막상 그 악의 폐악을 본다면 어떤 상태에 빠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일으킨 그 악의 광폭한 광기가 척결해야 하는 소악만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두를 휩쓰는 것을 본다면 하박국의 심정이 어떻겠는가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계속해서 그 악의 본성이 어떻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하박국의 심성을 고려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입니다. 하나님이 하박국을 배려하지 않았다면 굳이 하박국에게 그 악이 어떠함을 알려줌으로써 하박국이 받을 충격을 줄이려고 했겠습니까? 게다가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바벨론은 악을 징벌하는 도구로서의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거듭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 악인 바벨론은 목적이 아닙니다. 수단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치하시는 수단입니다. 수단은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유용한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악을 성인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바벨론의 효용가치는 그 악을 소악을 징벌할 때 딱 그때까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악, 바벨론의 포악함을 결코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악을 징벌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이라고 하더라도 본질이 악인 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악, 바벨론을 징벌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박국은 한편으로는 마음에 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습니다. 악으로 악을 징벌하는 것이 결코 악을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악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사용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한다고 해서 그 선지자가 선이 아닌 것처럼 악을 사용한다고 해서 악이 선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악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저지르는 악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에게는 선지자든 갈대아 사람이든 국가 바벨론이든 모두가 동일한 도구일 뿐입니다. 악으로 물든 이스라엘에 있어서 선지자든 갈대아인이든지 국가 바벨론이든지 모두가 다 악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선지자는 악과 다르지 않습니다. 선지자가 하는 말이 언제 이스라엘을 축복한 적이 있었습니까? 선지자는 언제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선지자도 악입니다. 선지자가 갈대아 사람과 바벨론과 다른 점은 선지자는 선포하고 그들은 실행한다는 점입니다.
선지자도 갈대아 사람도 바벨론도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도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어떤 도구가 사용될지는 사용자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심판을 선포하고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사용해서 선포한 내용을 확정합니다. 선포된 심판의 내용이 확정된 다음에는 더 이상 도구의 효용 가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된 선지자와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의 역할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전자는 하나님의 입으로 선택된 도구고 후자는 하나님의 칼로 선택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칼은 쓰고 나면 버립니다. 하지만 입은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칼은 피를 흘리기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칼은 사람을 해치는 도구입니다. 한번 사용된 칼은 피가 묻어 있습니다. 사용되기 전까지는 잠재적인 흉기였지만 사용된 다음에는 타인의 피를 머금은 흉기입니다. 한번 피맛을 본 칼은 더욱더 광포한 살기를 머금기 마련입니다. 살기라는 광기에 젖어든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광포한 살기를 머금은 칼은 버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칼을 버리십니다. 하지만 이미 폭력이 주는 광기에 취해버린 바벨론이라는 칼은 이스라엘을 휩쓴 다음에는 더욱 흉포한 괴물로 진화합니다. 스스로를 도구에서 심판자의 위치로 올려놓습니다. 바벨론은 악의 이름, 악 자체로 진화합니다. 이제 바벨론은 하나님과 싸우는 존재가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을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의미, 요한계시록 17장 5절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된 선지자는 이와 같지 않습니다. 선지자는 불의한 이스라엘에게 악이라고 인식될 뿐 본질적으로 악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선지자를 배척하는 것은 자신들의 행위, 믿음의 행위라고 굳게 믿는 그 행위를 부정한다고 선지자가 말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이 굳게 믿는 믿음의 행위가 야훼 하나님을 부정하는 불신앙의 행위이며 바알, 만몬을 향한 구애의 표현이라고 지적당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심판을 선포하고 바벨론을 집어들어서 이를 집행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집어들은 칼이 빚어내는 무자비함을 생생하게 눈앞에서 목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피에 젖은 칼을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버리실 것인가를 막연히 그려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을 용인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불의한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를 멈추지 않는 것처럼 결코 하나님은 악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바벨론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의문이 남습니다. 바벨론은 그렇다고 해도, 불의한 이스라엘은 그렇다고 해도 의인들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아무리 흉악한 바벨론의 말로를 들려준다고 해도 그것이 의인에 대한 대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가 아니라 무엇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바벨론의 칼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심판의 수단이라고 해도 그 칼이 의인을 빗겨나갈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의인을 어떻게 살리실 것입니까?